살려준다, 도와준다, 부자 되게 한다, 너 이름나게 한다, 돈 벌어준다. 웃기는 얘기지. 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허공에 돌아다니는 뜬귀, 잡귀, 도당 수비, 하, 중, 상의 신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마지막에 내리는 게 천신이야, 레벨이. 높은 신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좀, 문제라면 문제죠. 조금 신내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받지 말아야 될 신내림을 받으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더라고.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은 조금 한번 이렇게 신내림으로 조금 적을 하게 됐는데, 다시 혹시 일반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게 가능할지 조금 궁금합니다. 와, 이 질문 너무 마음에 들어, 간만에.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중한 답변을 드릴게요. 가능도 하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80, 90%는 신의 나라. 그러니까 선천적인 신기는 누구나 식스센스, 촉, 감, 느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신이 왔어. 너안 받으면 죽어. 이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안 받으면 진짜 우리 아들이 죽고, 우리 엄마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잘못되나 보다 해서 그냥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냥 순진한 마음에 그걸 받은 분들이 제법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곳이 퇴송굿이에요. 퇴송, 뇌물다, 이렇게. 그것이 퇴송굿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꽃님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신의 제자의 길이 아닌 일반인이 내림굿을 받았을 때, 그 내림굿에 신이 내렸다고 한다면, 그 신이 신일까요? 뭐가 오기는 왔어. 그러니까 뭐, 살려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제일 흔한 말이야. 신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불통신할 때는, 올바른 길을 가라. 구제중생해라. 몇 대조 누가 내려와서 바로 세워주겠다. 뭐, 이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지, 살려준다, 도와준다, 부자 되게 한다, 너 이름나게 한다, 돈 벌어준다. 웃기는 얘기지. 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나는 돈을 내고 신굿을 했어. 신굿은 신내림굿이잖아. 근데 누구라도 말문은 튼 거야. 뭐 도와줄게, 살려줄게, 뭐 친할머니가 왔다, 외할머니가 왔다. 하여튼 누구라도 말문을 트면 여러분, 법적으로 사기죄에 성립이 안 됩니다. 어? 내가 5천을 줬든 1억을 드렸든 신을 받는 굿을 했는데 말문을 텄어. 그거 허주도 말문을 트잖아. 허준지 신인지 판사가 어떻게 가늠을 해? 그러니까 너가 뭐라고 공수를 줬잖아. 이러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사기자가 성립이 안 돼. 애지간해서. 그러니까 더 우리 꽃님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신굿을 하는데 내가 신의 제자고 강신무고 무불통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을 받으라니까 모르고 거액의 돈을 주고 내림굿을 했어. 그렇게 건드려 놓음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귀문이 열립니다. 귀신이 드나드는 문. 귀문이 열려. 귀문이 열려버리면 하나가 들어오고 나서 배수로 가요, 귀신은. 자, 한명 들어왔어. 배수. 두명 들어왔어. 네명 들어왔어. 여덟 명 들어왔어. 이렇게 배수로 가요. 응?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자석처럼 내 몸은 자석이 되는 거야. 귀신들이 산에 막
혼자 기도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면 무당이 필요 없지. 꽃님들이 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무당이 왜 기도를 해 합법적으로. 허공에 돌아다니는 뜬귀, 잡귀, 도당 수비, 산천의 영상 수비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나 장군이야. 귀신이 나 귀신이다. 나 여기 도당의 귀신이야 이러고 들어와? 아니야. 장군이야. 뭐 그럴듯하게. 아, 나 선녀야. 나 대신할머니야. 나, 응? 나 대단한 뭐 도술 부리는 할아버지야. 뭐. 그 일단 도술 레벨로 올라가면 천신이야. 천신은 기본 신이 다 자정을 해. 상, 그러니까 하, 중, 상의 신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마지막에 내리는 게 천신이야, 레벨이. 높은 신이 그냥 뭐 바로 입함 열고 그러지 않아. 그 모든 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왜? 그 지금 말하는 대상자들은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장군이라는데요. 걔는 솔직한 거야. 왜? 그 귀신은 장군이라고 위장을 했잖아. 위장.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근데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건 신의 부모고 신의 선생이 따라가서 에스코트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 근데 이미 내가 무당이 아닌 사람을 내려준 선생은 선생의 자격이 없겠지. 잘못 내려준 거니까. 그런 사람이 따라가서 장군님 장군이다 내가 누구다 하니까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 자정하세요.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그 격감을 할 거야. 당해봤으니까. 점을 보는데 점이 안 나와. 안 나오죠. 허주가 무슨 점을 봐. 몇 마디 던져봐야 아유 너는 어디가 아프구나. 근데 그 공수를 던졌을 때 그 상담자 얼굴을 보면 누가 봐도 병자야. 우리 꽃님들도 자기 친한 사람 간만에 얼굴 보면 너 얼굴이 까칠해. 너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이 정도는 일반인도 봐. 응? 그냥 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너는 3개월밖에 안 남았고 나비가 떴고 저승사자가 떴고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어? 뭐 저희처럼 약간 느낌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란 얘기야. 그걸 깨닫게 돼. 그 피해자는 깨닫게 되면서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우울증이 오고 괴롭고 나는 왜 이럴까 답답하니까 선생한테 신엄마한테 얘기하면 네가 부정이 타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헛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네가 남편하고 사니까 그렇지. 이혼해. 자식도 버려. 신이 먼저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애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혼해. 신만 봐. 아니 어느 신이 와갖고 제자 오자마자 집구석을 작살을 내냐고. 인다리는 놓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제 옳은 선생을 만나서 자기 상태를 다시 재검사를 하고 내가 제자로서 부족하고 원 무당의 사주가 아닌 걸 깨달았을 때는 세월이 보통 2, 3년 지나요. 허주도 3년은 불려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3년이 훨씬 지나서도 꾸준히 5년, 10년을 무당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쭉 평생을 가야 그게 진짜 무당이야. 들쑥날쑥 없어. 그냥 한 달에 한두 자락을 하더라도 꾸준히 그걸 유지해야 그게 진짜 무당이라고 옛날 어른이 하는 말이 있듯이야. 자, 이렇게 다 기문이 열리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감각은 솟아있잖아. 촉, 지기, 감흥, 표적, 사인 이런 거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응? 나 이런 거 마저도 없으면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는 거거든.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